캐피탈 스카이워커스 구단의 황성욱 매니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배구단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성욱 매니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절대 우리가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시장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떤 분야든지 열정이 있고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 나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성욱 매니저님으로 삼행시 이쪽 줄에서 지어주셨죠. 바뀌지 마, 1등 할 거니까.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AIA 마케팅 팀장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이승용 멘토님 박수로 모셔볼게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AIA라는 그 생명보험회사에서 브랜드 앤 스폰서십 팀장을 맡고 있는 이승용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축구협회가 2022년 카타르에서 남자 대표팀이 우승을 한다면 그 이미지, 그 이제 세계 최고라는 이미지를 나이키에서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포츠 브랜드들에선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대한축구협회나 토트넘이나 아니면 FC 서울이나 수원 삼성에 많은 스폰서십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뭐 영원하진 않을 테니까요. 지금 조금 더 치열하게 고민해서 나중에 같은 스포츠 산업 필드에서 함께 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후배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곧 현장에서 뵙겠습니다.